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과 충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내려서 상대 차량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직진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 나죠. 그래서 사고가 난 경우인데 2차로 차는 이렇게 돌고 2차로 차는 이렇게 같이 돌면 되는데 1차로 차가 이렇게 가니까 사고 난 거죠. 사고가 났죠.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80대 20의 과실 비율이 된다는 말을 들었대요. 원래는 이게 좌회전 해야 되는 차가 갑자기 직진하다 사고가 나면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100대 0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왜죠? 자, 화면 다시 보실까요? 저 보세요. 저기 왼쪽에 있는 차가 내 앞에 있던 차가요. 저 흰색 차량. 저 차가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틀어져 있네요. 그렇죠. 좌회전을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은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좌회전하는 차가 왜 각도가 오른쪽으로 틀어졌을까? 앞에 이상한 게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대비하지 않아서 사고 났거든요. 게다가 저 차가 나보다 앞에 있어요. 앞에서 약간 이상한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거, 그건 나의 잘못입니다. 그럼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00대 0은 아니고 90대 10 정도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서 있던 두 차량이 먼저 우회전을 하자 뒤따라서 가고 있죠. 앞에 우회전만 되는 곳이죠. 그런데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70이에요? 의뢰인의 차가 70을 그래.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오토바이가 30이라고요? 의뢰인이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차랑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차랑.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거든요. 그렇죠. 원래 직진하려면 저 안전지대 위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와갖고 횡단보도로 지나가거든요.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토바이를 주의하지 않은 점? 그렇죠. 오토바이가 앞에서 쏘쏘쏘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면은 오토바이가 어쩌면 내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주의해야겠죠. 미리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지 않은 점, 그 점에 대해서 승용차에게도 한 30% 정도 잘못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 30, 자동차 70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은 그 거꾸로 자동차 30, 오토바이 70으로 70.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 말한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손보협회에 부상분쟁심의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려서 과실 비율을 좀 따져주시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내가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해야 되죠. 의뢰인이 3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옆으로 빠지려나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바로 지나간 경우인데요. 그래서 부딪힌 것 같죠? 상대 보험회사 측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상하지 70대 30? 않아요? 희한하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왜 30% 잘못했다는 건가요? 전방주 시스템만으로. 전방주시. 전방이 뭔가요? 앞에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방주시랑은 앞을 잘 보는데 내가 잘 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나오면 전방주 시스템만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저런 거 뭐라 그러냐면 칼치기라고 그래, 칼치기. 칼치기 사고는 칼치기 한 차가 100% 잘못한 겁니다. 100대 0. 이번 의뢰인은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휘청거리더니 심지어 전복되는 큰
사고까지 났는데요. 왜 사고 난 건지 궁금하네요. 저 차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리면서 사고 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드는 앞 차량을 보고 핸들을 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네, 갑자기 끼어드네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까지 잡네요.